칼라 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선열들을 기리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능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흔히 애국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과연 애국심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잠깐 다루긴 할 겁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어느 나라가 가장 애국심이 대단한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어느 주가 가장 애국심으로 충만한지, 반대로 어느 주가 가장 빈약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별로 분석한 조사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로는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애국적인 나라 도표가 되겠습니다. 인구당 답변 비율인데요. 미국이 41%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위가 덴마크 13%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작 타이틀은 애국적인 나라 Most Patriotic Countries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조사 비율이 Percentage of people thinking their country in the best, 그러니까 내 나라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긍심에 대한 조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의 순위라면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바로 애국심으로 전환시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긍심이 애국심으로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이 감수되어야 하는데, 그걸 할 의향이 1위를 한 미국인들에게는 과연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건 다른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난 자료지만 좀더 분명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64개국 62,398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전화로 각 나라마다 1,000명씩의 남녀를 샘플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 12월, between September and December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질문은 willingness to fight for country, 나라를 위해서 싸울 의향이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돌직구 같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은 과연 몇 위를 했을까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모나코예요. 94%의 국민이 willing to fight for country, 자국을 위해서 싸울 의향이 있다는 거죠. 2위가 피지, 3위가 파키스탄, 4위가 베트남, 5위가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아까 1위를 했던 미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조사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답변한 비율은 44%입니다. 스위스 용병으로 명성을 떠쳤던 스위스는 39%, 아까 조사에서 10위를 했었던 덴마크 기억하시죠? 30% 기록했고요. 영국은 27%. 그리고 가장 그런 애국적이지 못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 18%, 15%, 11%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배경이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사는 이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선진국일수록 그 수치가 떨어지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분들께서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애국심에 의존한 통치가 훨씬 수월하고, 선진국일수록 국뽕이 잘안 먹힌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 분석조차도 오바일까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애국심이 충만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는 어디일까도 궁금했습니다. 월렛 허브에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발표를 해서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도 작년 자료입니다. 금융 관련 웹사이트가 별걸 다 조사하고 있는데, 군복무 비율, 자원봉사 비율,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 같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관심도가 높을 만한 팩터를 놓고 조사해 본 건데요. 이 결과가 흥미로운 것이 1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햄프셔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 버먼, 유타, 아이다호 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애국심이 희박한 주는 어디라고 나왔을까요?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는 뉴저지입니다. 그리고 5위 뉴욕, 그리고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를 보여주고 있죠. 47위 웨스트버지니아, 46위 텍사스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인구별 베테랑이 제한 군인이 많은 주가 알래스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주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자원봉사 레이시 높은 주는 유타, 가장 적은 주는 플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6년 대선에서 투표를 한 성인 수가 제일 높은 데는 마린, 가장 안한 곳은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조사를 분석해 봤더니 공화당 성향의 주들이 민주당 성향의 주들보다 더 애국적이다라는 결론인 거죠. 저도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이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주들이 꼴찌 1, 2, 3등을 차지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뭐 텍사스가 46위라는 게 아마 이런 결론에 반박 여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텍사스의 경우는 텍사스 공화국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만한 통계가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2년 전에 봤던 기사에서 흥미로운 제목을 하나 본게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요. 케난 말릭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가디언에 기고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애국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과도한 애국심이 레이시즘으로 변형되거나 또 소수의 반대 의견이나 저항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왜곡되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즘을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앤타이패트리어티즘을 표방하기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태생적인 이유로 그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헌신이나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는 게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이라는 자신의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초계처럼 던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오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또 그들의 희생은 과연 어떤 애국심을 향한 희생이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후세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후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로 역사상 가장 한산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